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나오더라고요. 얘는 안 나오거든요. 나오나? 어, 안 나오는군요. 얘는 안 나와요. 요거를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에 왔는데요. 지금 공실 상태로 유지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해서 날이 추워지니까 공실 아파트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한번 와서 이제 누수 방지나 그리고 보일러 동파 방지를 좀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렸는데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뭐 마이크도 안 가져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뭐 음질이 안 좋아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겨울철에 공실 아파트 동파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다 해놨거든요. 풀로 거의 공사를 했는데 임차인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금리 영향 때문이 가장 심한 건데 우선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겨울철에 공실이 유지된다면 사람이 없으니까 보일러를 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동파되기도 하는데 그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일단 외벽과 맞닿아 있는 이런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보일러실 바로 옆에가 창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일러실에는 당연히 그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어요. 보일러에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 밑에 냉난방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호스가 잘 쌓여져 있고 겉에 보이는 이 파란 필름까지 잘 싸져 있다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기다가 뽁뽁이를 한번더 둘러줄 생각이고요. 다시 뒤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세탁기 전용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잘 엽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뽁뽁이로 감아줄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수전이 있죠? 수전에 보일러를 튼 다음에 온수로 물이 좀 흐르도록 틀어놓고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빨간색 쪽으로 돌려주시고, 이건 너무 세죠? 자, 한요 정도로 맞춰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영하 10도, 막 영하 15도 이 정도로 내려간다면요, 이 정도로 똑똑 떨어뜨리는 거 말고, 더 쭈루룩 흐르게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 보일러를 이제 틀어야 돼요. 근데 공실인 경우에는 가스를 끊어놓는 경우가 많죠. 이사를 가면서. 그런데 그 가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가스를 다시 연결해 놓는 것이 좋고, 자, 저기 보이시면 가스 계량기가 있는데, 이 가스 계량기는 현재 이 보일러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안쪽에 보일러관이랑. 그래서 보일러 가동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스관이 하나 더 나와서 이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요거 가스레인지를 새로 갈았죠? 그러면서 요건 가스회사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가스를 끊어 놓으신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연결을 안 해도 보일러를 트는데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다만 가스회사에 전화를 한번더 해서 내가 보일러를 틀어놓을 예정인데 지금 보일러 가동이 가능한지 그렇게 여쭤보시면 좋겠죠. 가스를 끊어놔서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했으면 이제 보일러를 가동해 보셔야겠죠? 온도 조절기로 오셔가지고요. 운전 버튼을 눌러서 키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에 이제 현재 온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설정 온도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약이나 외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추울 때는 외출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스비가 나오더라도요. 그냥 기능을 눌러서 실내로 바꾸시고 이것을 희망 온도를요. 지금 18도면은 따뜻한 상태거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6도 이렇게 맞춰 놓을 거예요. 그러면 16도 밑으로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은 따뜻한 물이 이 방바닥 배관으로 도는 거겠죠. 그리고 저 수도꼭지를 통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배관이 얼지 않는 거고요. 자, 여기 뽁뽁이로 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반을 좀 갈랐어요. 옆으로 넓어서. 자,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감아주는 거죠. 원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공실 기간이 뭐 그렇게 길어봤자 2, 3개월이고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실 기간이 긴 거는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나 물이 흘러나올까봐 이렇게 조금 나오게 했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세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일러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물을 다 빼버리고 관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동파를 방지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브이로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놓으면 동파 예방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일러 켜놓는 거죠. 그리고 돌려놓는 거. 보일러 본체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뽁뽁이로 둘러줬어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 보일러를 설치할 때 전문가분이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런데 뽁뽁이 남은 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봤고, 앞쪽 발코니 쪽에도 보시면 아파. 아, 지금 식탁 등에 머리를 박았는데요. 식탁이 안 들어왔을 때는 진짜 식탁 등에 머리 안 박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자주 박거든요.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눈까지는 안 박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감을 해줬어요. 이쪽도 엄청 춥거든요. 동파 예방을 다 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좀 샅샅이 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 요 녀석이 수도꼭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나오더라고요. 얘는 안 나오거든요. 나오나? 안 나오는군요. 얘는 안 나와요. 아, 요거를 이제 요 안에 이제 고무 백킹이 다 닳아서 그런 것 같아요. 꽉 잠궈도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냥 셀프로 할수 있는데, 이게 셀프로 하려면 부품 시켜서 또 서울까지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요 근처 철물점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중이시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물 새는 수도꼭지가 있다면 너무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에 있는 양수기 함도 살펴보셔야 돼요. 수도꼭지를 교체하느라고 잠궜다가 열어봤는데 이렇게 물이 한 방울씩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관리소에 연락해서 수리를 하고 왔어요. 양수기 함도 꼭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빈 공간에 옷이나 뽁뽁이를 채워넣고 오세요. 내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제 공실 아파트에 나와서 준비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일러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어느 회사 건지도 미리 좀 사진을 찍어서 가시고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전문가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공실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좀 이따가 들를 분당도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공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제가 투자를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12년 동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매입을 하거나 뭐 낙찰을 받고 이제 수리를 하고 이러면서 예상보다 한 두세 달 늦게 임차인이 맞춰진 적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공실 기간이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된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큰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대출이 영향을 받았고 주택 담보 대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7, 8개월 공실이 단기는 아니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공급량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금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이 공실인 아파트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자 이런 주의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대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대출 이자를 낼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이라면 외곽지부터 저렴한 것들부터 하나씩 처분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똘똘한 것들은 좀 남겨두시고 가급적이면 버티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요.
물론 버티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매달 내야 할 대출 이자가 꽤 부담이 되니까요. 관리비도 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내부 상태도 봐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분당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도 빈 집이 있는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도 왔어요. 여기도 안타깝게 공실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대비를 하러 왔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있었죠, 집에. 그런데 여기는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식이라서 발코니에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양수기 함을 한번더잘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 도어락에 있는 건전지 교체를 좀 해줄게요. 이게 겨울이 되면서 방전이 되곤 하면은 문이 안 열리는데, 그러면 또 건전지를 사서 와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이렇게 껴주고 뚜껑 닫아주고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여기 현관 앞에 보시면 양수기 함이 있거든요. 이 양수기 함 안에도 뭔가 좀 채워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채워도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좀더 막아 볼게요. 이렇게 막아두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도 옷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냉기가 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막아 놓을게요. 지역난방 열병합 방식의 아파트는 이렇게 온도 조절기만 벽에 붙어 있거든요. 이걸 서울에서처럼 16도, 17도에 맞춰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노출된 수도꼭지는 감싸 주도록 할게요. 물이 새나 안 새나 좀 보고, 여기는 다행히 안 새네요. 해가 잘 들어오는 발코니보다는 뒤쪽에 있는 발코니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도 온수 쪽으로 해서 쪽쪽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용 면적이 20.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 면적이 26평형 정도 되는데요. 방이 3칸 나옵니다. 그래서 2에서 3인 가족이 살기 좋은 구조인데, 일기 신도시라서 원체 좀 부실 공사로 지은 아파트가 꽤 많아요. 그래서 누수가 여기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여기 짐이 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누수가 있었던 지점이 한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근데 이거를 잡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여기 지금 바닥에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가 일반 마루가 아니고 엄청나게 두꺼운 원목 마루가 깔려 있어서 그 누수 소리를 감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루를 다 뜯어내고 이제 그 관을 아예 갈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세입자분도 힘들어 하셨고, 저도 또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이 싱크대까지 다 새로 했고, 이거를 다 부셨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보이는 것들까지 다 새로 했고요. 이 관들을 새로 다 까서 빼버리고 새로운 관을 넣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은 그 다음 세입자분이 사시다가 지금 이사를 나가신 상태고, 여기도 그 서울 집만큼은 아니지만 깔끔한 상태고요. 앞에는 도로 깔아서 약간 시끄럽긴 해요. 그리고 바깥은 이제 알루미늄 샤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날 샤시 그대로인 상태이고, 이제 타일도 아직 그대로인데, 여기가 임차인분이 쓰셨을 때 너무 지저분하게 쓰셔가지고요. 사택으로 제공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청소를 아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청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일단은 이 지금 공실 상태 집이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준비를 해봤는데, 다들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